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2절부터 3절에 세 가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와. 또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매번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세 가지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이 뭐야? 이건 뭡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아, 여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 예.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어요. 예. 관계를 복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왔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복음으로, 나와 성도와의 관계를 복음으로. 돈이 아니고 관계가 아니고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제를 이어온 것.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도 이 믿음으로 예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 그 사랑, 예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수고를 하신 거죠. 땀을 흘리시고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 희생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사랑에는 이런 수고가 따라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거기 오셨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 구원받은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죠. 그 다음 구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교회의 장점을 칭찬하는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공부하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아니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화친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dead church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낮과 밤으로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고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났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어떤 시험입니까? 배고픔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 물질입니다. 능력의 시험, 예, 그 다음에 권력욕의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래야만이 너는 이길 수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미 하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물질의 문제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마귀는 쓰러뜨려, 마귀는 쓰러뜨리려고 24시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죽어라 읽어야 돼요. 시편 1편을 보면 여러분들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도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 근래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 교재들이 나오고 교사들이 나와서 방송을 들어보면 그냥 며칠 만에 성경을 일독한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우리는 통독으로 가야 돼요. 한 번 정도는 통독 가야 되지만 매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를 윤곽을 잡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신약을 뭐 일주일 동안 구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하다 보니까 암송이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뜨겁게 와닿은 것이 이거예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외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묵상한 가운데 뭐를 묵상해? 낳아주시는 애, 키워주시는 애, 나를 교육시켜주시는 애, 가슴 깊이 진정으로 스며들게 될 때 눈물이 나오고 결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해 효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관계입니다. 성도와 목사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아 우리 목사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갈 때 그럴 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가 가족과 매일 같이 함께 살아갈 때 저절로 그들을 알게 되고 이름도 저절로 외우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반 잠깐 보고 헤어지는 게 같이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와 성도 사이가 정말 천국 가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으면 영원히 이별이에요. 우리는 함께 영원히 사는데 정말 가족인가요? 정말 함께 걸어가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낮이나 밤이나 함께 걸어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 말씀과 같이 함께 걸어간다면 분명 그것이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시험받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아 열매가 있다더라도 면류관을 못 받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역사하지 않는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찬양을 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기교로 그리고 사람이 귀를 기쁘게 해서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 말씀 속에서 그 찬양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눈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인간이 하는 교회와 차이입니다. 인간의 기교로 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설교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는 설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는 그런 전쟁을 저도 할 것이고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 성령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더욱 흘러넘치는 참교회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코너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내용.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와.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게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전쟁하고 있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큐티 말씀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교회였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코너스톤 교회, 이웃에게 칭찬받는 코너스톤 교회가 될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 귀한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위에 아름답게 퍼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인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나의 직장에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나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땀을 흘며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감동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내 말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 우리들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전쟁을 하야죠.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구절에 나옵니다. 아주 칭찬이 나오죠. 강하게 챌린지 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이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우상을 때려 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때려 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겼다. 와 이렇게 해보세요.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붙어서 걸어가는 삶을 방해하는 그 우상을 때려 부십시오.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우상이 뭡니까? 자기죠. 나예요. 네.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방법, 나의 음란한 음심. 죽지 못해서 내가 죽으면 다 끝났는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너무나 귀하게. 자, 네 번째,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여러분들 사도바울이 뭐를 칭찬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가까워진 것 부정하는 사람 이 시대에 없을 거예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바보죠. 말세의 징조가 이곳저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 주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벌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불로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레디가 되어 있습니다. 핵폭탄이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폭탄들이 하늘의 땅에 바닷속에 땅속에 무수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핵폭탄이 하나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핵폭탄들이 뜨게 돼 있어요. 네. 어느 날 이것은 사용할 거예요. 왜 만들어요?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 꼭 사용했어요. 어느 날 사용합니다. 또 이 지구에 화산 폭발을 보십시오. 계속 우리들에게 불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화산이 폭발합니다. 일본 보세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냥 화산에서 불이 나와서 정말 관광지 하나가 막혀 완전히 폐허, 완전히 그 전쟁 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기사를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증도들이 나와요.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죽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시리라. 35절부터 42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Therefore keep watch. 에스겔 서구 여지죠. Watchman. Watch. 이유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모르나 가까이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돼요. 아주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겸손해요. 겸손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I'm nothing. 이게 겸손해요.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요. 여유가 있어요. 왜?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 보상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시련이 와도 그 어려움이 와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나 재림을 소망이 없는 분들은 생활이 달라요. 사랑하는 권오순 형제자매님들 바로 이 소망의 인내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대살교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눈물. 주님 저희 시간을 저희 물질을 저희 재간을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드릴 거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저는 33살 때 이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는 죽을 때 다 영의 눈이 떠여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서 스테반 집사처럼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어제 우리 박근서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스카이 채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 임종하실 때 따님이 이름을 자꾸 불렀대. 그러니까 왜 자꾸 불러? 나 지금 주님께 가고 있는데 나 지금 주님께 가고 있어. 왜 자꾸 불러? 그 말을 하셨대요. 저희 장모님을 지금 눈에도 선하고 여기 새겨져 있어요. 예배하고 아직 나를 부르시지 않고 있어.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 계단이 있는데 문이 아직 안 열렸어. 이 목사 며칠 전에 그러셨어. 영의 눈이 뜨이면 보이죠. 그러더니 오늘 나를 부르신대. 그날 마지막 가실 때 얼굴이 와, 천사가 있으면 그런 얼굴이 아닐까요.
너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걸 본 눈이에요. 엄청난 아름다운 걸 본 하시고 마무리하시는데 지금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졌어요. 영의 눈이 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스데반 집사처럼 이것은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대로 먼저 천국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영은 주님 품에 계시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그 영과 무덤에 묻혀져 있던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마치 이번 코네션을 할 때 여기 오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몰라요. 그러나 들어서 조금은 알지만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일꾼들은 다 알죠. 깨워서 열심히 일사불란하게 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 이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먼저 주님 품에 간 모든 분들 스테반 집사 사모님, 제 장모님, 또 우리 정형제, 제 형제, 그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막 지금 공중에 제 이름 하시고 그러고 막 이제 마지막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들은 보면서 같이 기뻐할 거예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삶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